예비대로 되었습니까? 액션 종결 브레이덴스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매치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을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게임 전문가 오성규 씨, 에인소프트의 김재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아홉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그룹 스테이지가 12번 하거든요.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밖에 남지가 않았고, 그리고 각 선수들 이제 뭐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선수들이 갑자기 극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내부적인 변화가 또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해서 뭐 선수 교체도 있고 네. 뭔가 이제 마지막 그 최후 일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상위권과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1승 1패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경기 결과가 정말 대격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순위부터 하나 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3위까지 일단 포스즌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3위와 4위는 한 게임 차, 그리고 심지어 꼴찌하고 있는 스왓과 3위 지토링도 두 게임 차. 그렇습니다. 즉 남은 게임은 세 게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데 노려볼 수, 하위권 팀들이 노려볼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2위나 3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맨 마지막, 가장 마지막 경기가 위너와 GC 부산 간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팀은 6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승인 현재 팀들은 일단 1위를 못 노립니다. 아, 누가 2위를 노려요 지금? 수아도 많이 됐다고 2위를 할 거예요. 네. 누가 2위 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위라도 가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2위를 만들어요. 지금 2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노리기 위해서는 2위와 3위 어떻게든 바지가랑이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오늘 쉽지 않은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그죠? 네. 제일 만만한 팀이 수훈 이상 3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토링이고요. 그런데 그 지토링이 바로 턱 밑에서 노리고 있는 MSG와 붙습니다. 네. MSG와 붙습니다. 오늘 이 경기의 승자가 3위를 가져가는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누구 하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매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권 팀 스왓과 아이뎁스 입장에서는 G토링보다는 MSG가 이겨주기를 원하겠죠. 아무래도 승수를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왓과 아이뎁스는 그런 방법 플러스 GC 부산과 위너전에서 각각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의 꿈은 사실상 거의 좌절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3위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거는 남은 경기 거의 다 이겼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까먹은 그 점수가 얼마나 되는데 뭐 2승 몇 패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왓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승으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세트 득실 따져봤을 때 2대 0으로 승리를 다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를 예측하시는 코인 여기 역대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코인이 막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네, 그동안 뭐 항상 강자에게 표가 몰리는 항상 그런 투표가 나왔지만 결과 면에서는 사실 5대5라고 봐도 될 정도로 치열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신껏 응원조화를 소신껏 하셔야죠. 본인 네. 책임인데 수제자의 책임입니다. 원금 보장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자 신규 이상 명단 관련해서 생방송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민들레시를 잡아주신 분들, 일찍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쿠폰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기는 티켓 오픈이 바로 내일입니다. 월요일 뭐 2시에 동일하니까요. 싱글 시즌2 그리고 태그매치 오픈되는 내일 2시 많은 분들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경기에 나서는 두 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그때처럼 하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번 경기에 아쉽게 졌는데 지금 세 경기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이 저를 많이 경계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저희 팀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경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MS팀이 저희하고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격차를 다시 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MSG가 부산팀한테 이기는 걸 봤는데 이겨도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난번 이제 GC 부산과의 경기에서 이겼는데
지금 중위권이라고 하지만 LP나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지토링 팀이랑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토링 팀과 저번에도 3위 결정전을 두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고 다른 경기보다 더욱더 집중을 해가지고 실수를 보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실수만 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경기에서는 저희가 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저희가 꼭 이길 거고요. 기대해주세요. 매번 경기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많이 와주시는데 조화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매번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에 나서는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팀 지토링입니다. 지토링의 강력함은 뭐 누차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팀플레이에 있어서는 뭐 극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MSG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던 2대1로 승리를 한번 가져갔었던 것이 어느 정도는 그 베이스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차우빈의 이 기본사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순위 유지하면 최소 포스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MSG가 제일 위협적인 경쟁자예요. 이에 맞서는 팀이죠. 스타스타버스 마주치기 바랍니다. 팀 MSG입니다. 3위를 노리는 두 팀끼리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1승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MSG가 승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지토링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보통 쫓기는 쪽이 마음이 급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MSG 입장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기대 좋죠. 진심으로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세라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위권 팀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MSG가 지토링 잡아주길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시빌 사용은 없죠? 네.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했고요. 네. 이제 막 빠지기 때문에 소니 싸움에 대한 여러 실험적인 카드 이렇게 하기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좀 나긴 하네요. 이게 4위 3위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들어서 물이 오르는 박진효.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형 선수도 기관사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저번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표를 불러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93대 7이 좀 넘어가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주셨으니 어쩔 수 없죠. 경기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1세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기권 대 기권 간의 싸움입니다. 최대형과 차오빈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이 팀 안에서 보여주느냐가 이번 경기 최대 관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자 일단 성공! 일단 최대형 선수가 먼저 공격받고는 있지만 지금은 걸어왔던 버프에 의해서 증가된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게 큰 데미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자 일단 부지런히 돌면서 상태 이상을 한번 경계하는 모습. 그런데 저렇게 돌면 결국 내력이 바닥나기 때문에 공격권을 먼저 최대형 선수가 가져오기 편해져요. 지금 그리고 이 김변우 선수가 사실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선한 일단 볼게요. 자 끌연검 이후에 뭐 협공을 노려봤지만 큰 데미지까지는 주지 못했고요. 네. 최대형 선수도 지금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수 교체. 네 일단 사실은 김변우 선수가 나온 게 현재까지 있었던 경기들 중에 최초입니다. 선복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뭔가 전술을 뿌려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지는 않아요. 네, 서로 주고받죠. 기동끼리. 네. 그래도 또 기관사의 자존심 차우빈 선수가 이 정도면 최대형 선수를 많이 몰아붙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박진유죠. 네. 자 여기서 박진유 선수가 얼마나 견제를 잘 해주느냐. 차우빈 선수는 견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 조금 이렇게 올리고요. 자, 이 약팀은 경기가 생각보다 좀 길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 누적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양팀이 전부 다 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도망가려는 박진효 선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역시 박경민 선수의 저 노련함.
여기서 경기에서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헬프 난임이 있었고요. 일단 들어갈 때 저렇게 공중으로 올려놓고 들어가주게 되면 팀원 입장에서 완전 땡큐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중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분명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공격기를 잡은 박진우 선수, 권사를 상대로 암살자가 굉장히 마음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몰아칠 수 있어요. 되게 유격을 칠타! 자, 탈출기 뺏고 잡아라! 어? 자, 권사가 아직 탈출기가 남아있기 암살자가 탈출기 남아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뭔가 큰 거 한번 좀 노려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난입을 이용해서 이득을 많이 취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반피 박진우! 박경민 선수도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괜히 한방 노리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돌아버리면 일단 시간 버릴 수 있고요. 자, 기절 걸어놓고 이것도 돌아. 네, 지금 양 팀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엇비슷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진! 자, 그럼 남은 시간이기 링검사로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 팀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자, 내림 들어와서 자, 목베이 모션 동안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내림 들어왔고요. 공격 탈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제 은신 나오면서 둔주 씹어놓고 그 다음에 5초, 4초 이거 버텨야 되거든요. 네, 3초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걸어줄 수 있는 거 한번 걸어주고 또 들어갑니다. 아, 예. 센스 있었습니다. 네, 안주로 자, 한번 공격기 잡아보려는 움직임인데요. 이거 많이 아파요. 이거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죠? 반피 이상 빠졌나요? 거기다 아직 번개배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많이 아파요. 근데 이게 한준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탈출기 안 썼죠, 어건발산 안 썼죠. 추가적으로 나를 불러 남은 1대1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죠. 한번 참아봤다 이겁니다. 그렇죠. 반격기 때문입니다. 아케노 반배! 들어와서 사빈을 교체? 네. 너무 많이 다치면 뒤에 뒤심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해줬고요. 요즘 갱입으로 올랐거든요. 안대를 찍죠. 자기 추락. 자, 이 두 팀 간의 최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최대역과 기관사가 난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지금 분명히 추후에는 뭔가 끝을 보일긴 볼 거거든요. 네. 자, MS 입장에서는 좀 체력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놓치지 않고 교체하는 순간 잘 콤보 잡아냈고. 네. 네. 그렇지만 역시 박진우 선수가 개인기 면에서는 따라가기 힘들죠.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옳다! 둔주 심어놨기 때문에 차오빈 선수는 탈출이 쓰기가 껄끄러워요. 네. 그런데 심지어 빗나갔다라는 거, 이거 네. 지금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차오빈 입장에서는 바쿠레면 어쩔 수 없이 박경민이 나와야 되거든요. 박경민이 나오는 타이밍은 언제 잴 수 있을지 본인이 지금 탈출기가 빠져있는 상황. 연결진에 잡아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죄송합니다. 민망. 기상기 자세죠. 여기서 나무리 날리고 캐치! 마무리 지은 핀바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탈출기 없어요. 그렇죠. 박경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슈퍼세이브였어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저 어딥니까? MSG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최대형과 한준호 둘 다 난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점은 결국 이렇게 2대1이 됐을 때 받게 되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있는 저 난입을 살려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박경민 선수와 최대형 선수 모두 다 난입을 한 번씩은 들어올 수 있어요. 최소한 한 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투령도 난입 포인트 많지 않습니다. 하나. 배안권. 오이고 피 많이 뺐어요. 나오자마자 좀 많이 맞습니다. 박경민 그만 받아야죠. 최대형 선수 굉장히 좋아요. 왜 이렇게 맞아? 자, 일단 다운까지 시켜 기저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낮으로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으면 됐어요. 시간 벌었죠? 들어가는 타이밍 맞춰서 다시 또 공기파동을 통해서 난입 위기를 굉장히 잘 넘겼고 다시 한번 공격기에 가져가는 박경민 선수. 생명력이 얼마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런 생명력에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거든요. 회오리 둘러줬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일단 MSG 쪽으로 좀 흘러나갑니다. 네. 여기서 한준호 선수가 밀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팽팽한 힘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 선수가 탈출기 어쩔 수 없이 쓰고 빠지는 거 보고 자, 밀어내고 쫓아가서 자, 공격 가져가고요. 자, 범배 여기서 무조건 한번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마무리 지어야 돼. 마무리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타이밍 때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캐쳤어요. 네. 자, 교체 박진우. 교체를 가지고 있는 박진우 선수가 일단 나와주는 게 가장 안전한 카드인 거 그렇죠? 같고 여기서 김변우 선수를 1분 안에 잡아낼 수 있다 이러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버프 빠진 거 받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데미지가 진짜거든요. 네. 나무리 날리기 노리는데 호위력 남아있었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내력 혼자 다 빼게 만들어 놓고 암살자 편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데미지 자, 다시 한번 은신 벽에서 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무리 날리기. 자, 공격기 잡았어요. 지지 올리고요.
어이구 김변호 이거 지토링도 많이 급해지겠습니다. 네, 이거 김변호 뒷심입니다. 팀에 끝까지 방송을 하리고 있기 때문에 승기가 애매해요. 바뀌고 이게 지금 탈출을 쓰게 되면은 이거 그 다음에 그 콤보 걸리면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는 거거든요. 자, 게다가 뒤에 남아있는 박동희 선수가 걸렸죠? 앞살짝이 약하기 때문에 탈출 썼는데 김변호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버티고 이겨내야 돼요. 네. 무조건 개인기는 이제 쥐가 없어요. 장중 있어. 네. 어쨌든 승리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김변우도 일단 타이밍은 잡았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난이 포인트가 하나씩 더 생겼어요. 3분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MSG가 더 웃습니다. 네. 그래서 머릿수가 3대2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박경민 선수를 생각했을 때 암살자, 기건사, 검사 전부 다 너무 힘든 상대예요. 김변우 선수는 어쨌든 여기서 한 명을 잡아낸다면 도망가야죠. 좀 할만하게 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군요. 네. 이렇게 한번 채우고 자 난입 마무리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나요? 3초 2초 자 이제는 만져도 괜찮거든요. 아 이거 좀 아쉽겠네요. 네. 2초 아. 1초 강제 교체 좀 안 던져치고 쿠모 이어갑니다. 네. 어 뛰어나요. 오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어. 여기서 바로 빼냈는데 네 그래서 바로 못 지으면 끝이에요. 지토리도 체력을 지토리도 끝이야. 단추 빼고 아 또 네, 이어가네요. 네 한번 쓰러뜨리고 자 박경민 팀 에이스가 올리고요. 아직 아, 이런 식으로 난입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난입이네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네, 박진유가 있다라는 게 크죠. 박경민 선수가 키를 잡아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명 아웃됐고 이제 김비호만 있습니다. 자 일단 공주 콤보 이후에 공개백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박진유 선수의 난입이 있죠. 돌려야죠? 돌려야죠? 예. 돌려야죠? 아, 또 이것도! 다시 비롯다, 다시 비롯다! 평심 이후에 공중 콤보까지 매끄럽게 예. 또 연결시켜줬고 링검사 잡는 법! 한준호 선수가 잘 알고 있네. 자, 그냥 메고! 뒤잡고 띄우고! 아, 올렸어요. 승천 이후에 승천. 아직 콤보 끝나지 않았어요. 네. 하나메기, 아 이건 놓쳤어요. 예, 툭툭툭툭 나. 피차이 많이 납니다. 머리수 차이 나고요. 비영검 같은 거 한번 기습적으로 던져볼 만하거든요. 자, 자주 안 쓸 수가 없죠. 예. 어쩔 수 없이 탈출기를 썼다라는 얘기 그리고 10초 이후에 난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김변 입장에서 지금 뭔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내력까지도 바닥났기 때문에 네. 김변 선수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오는 대로 맞아줘야 됩니다. 이제는 정보력 걸렸고요. 조금씩 누적을 시키면서 딜 계산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써 네. 스킬 써 스킬 써. 설상가상으로 지금 MS 지금 난입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렇죠? 1분이 남으면서 또 돌고 저항 계속 돌리면서 붙어서 저 어디도 공격기에 꾸준히 가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누적을 시켜야 돼요. 네. 이거 슈퍼 세이브 한번 나오나요? 저, 예, 네. 두 명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그리고 아, 힘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승리로 가져간 MS입니다. 어 기대 놀라운데요. GC부단 잡은 버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최대형 선수가 기본사를 다루는 능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 확실히 좋아졌어요.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출전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살 박진 이유가 일단 박경민에는 심리적으로 억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크게 봤었던 거는 사실 한준호 선수거든요. 한준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맞고 체력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탈출기 그리고 난이 그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일단 본인이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선수들 같은 팀원들의 믿음이 경기 안에서 고스란히 녹여졌었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앞서고 있었던 MSG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볼까요? 진유 선수가 초반부터 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경민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경민이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 두 팀의 어떤 조합상 그렇죠. MSG의 모든 캐릭터가 박경민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한준호 선수 거의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난입이라든가 무슨 뭐 돌체를 사용을 한다든가 본인의 탈출기 사용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여기서도 차우민 선수가 한번 빅딜을 넣어줬는데 이대로 밀릴 때 한준호 선수가 아니죠. 네. 여기서 같이 버프 받고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넣었어요. 그렇죠. 우리 편은 더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박진우 선수가 방금 전도 그렇습니다만 난입이 들어왔을 때 사실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암살이긴 합니다만 원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넣어주면서 데미지 딜링 많이 넣어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마무리를 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셋업들 이런 것들이 박진우가 암살자가 태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가크레스도 확실히 태그에 네. 정착하고 있는 걸
적응해야지 당연히. 적응을 하되 팀 컬러를 이제 공격적인 면으로 맞춘 MSG 팀의 네.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네, MSG 정말 메가 섹시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커플 간의 이 사랑을 갈라놓을 정도의 네. 뜨거운 경기죠. 가끔 네.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러다 갈라지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설마. 네, 예쁜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적어도 두 분은 뭐 서로 반대로 찍으실 것 같습니다만, 네. 자,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뭐 같이 이쪽에 와서 뭐 그렇죠. 보기도 하고 본인들만의 극장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여기 와서 스포츠 관람하시는 분들 각각 취미들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 그 MMORPG라는 게임 장르 자체가 예.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하기 딱 좋아요 같이. 그렇죠. 여자친구와 네. 함께 떠나는 파티 사냥. 네. 듣기엔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마음을 서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도 또 취미가 맞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네요. 뭘해도 마찬가지가 술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뭘해도 마음이 맞아야죠. 싸움도 술 먹고 싸우고 해야죠. 네. 근데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그런 게임을 통한 여가 생활이에요. 자, 지금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선수들 1점으로 MSG가 앞서고 있는데요. 실이 역시 뭐 항상 기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다시피 이번 경기의 최고 포인트는 최대형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리고 차오빈과의 그 기권 대결에서 누가 훨씬 더 세이빙 능력이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최대형이 한 발 더 앞섰습니다. 반발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서주면서 팀의 굉장한 힘을 현재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MSG의 강력함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자 지금 선수들 어떤 분 좀 체크 상황이 좀 있는 거 같네요. 네, 경기가 조금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세트를 MSG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위권 팀들 SWAT 팀과 IDESK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왜냐면 그 뭐 IDESK나 SWAT이 3위를 가기 위해서는 혼자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MSG가 지토링을 끌어내리면서 네. 스왓이라던가 IDEPS가 같이 이참에나도 잡아보자라는 이 혼전 난상이 벌어져야지 이게 3위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오늘은 MSG가 진짜 지토링을 끌어내리고 다음에는 MSG가 또 알아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네. 아, 네. 아, 박진우. 박진우 선수의 네. 팬이 정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함성만 들어봐도 MSG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의 그 환호가 확실하게 눈에 띄긴 합니다. 네. 네. 아까 한준호 선수 뭐 눈썹 이후로 항상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저 박준호 진짜 이 그 스타일이 그래요. 암살자가 잘만 하면. 네. 거기에 또 최대형 선수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자기 할 일을 해주고 네. 있거든요. 네. 아, 또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또 이게 네. 딱 뜨기 뭐 사나이의 이 플레이. 그리고 기관사로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MSG 팀이 처음에는 조합이 좀 나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을 만큼 또 매끄러운 연계 플레이 역시 오래 연구를 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대회를 하면 또 선수들이 재발견을 하니까요. 준비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자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권 대 기권전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최대형 선수가 좀 많이 막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특징 중에 하나는 박진우 선수가 들어와서 크게 이렇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 요거는 채운 다음에 더 맞아서 더 맞습니다. 저기 네. 이번에 태양권 2회 여지는 철룡여권. 네. 아 추가 데미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잘하네요. 처음에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화력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 차오빈은 한번 박경민 드로라도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탈출기 없는 상황에서 좀 준비하다가 네. 생기는
정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셋업을 들어가 공중기로만 잘 올려주게 되면은 이거 기권에다가 암살자가 같이 때려주고 혹시라도 한 조너가 나와서라도 마무리가 가능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회주로 박경민이 들어왔는데 네. 쌍기죠. 그래도 차범현 선수가 데미지를 받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민 선수가 두 명의 선수에게 기절을 같이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자, 공격적인 면에서 스킬을 많이 보유하고 한 줄로 바꾸면서 네. 차범민을 마무리 지어버리겠다는 그런 교체인 것 같은데요. 차범민 네. 선수 과감하게 30초 버텨보겠다는 판단인가요? 그러긴 하고 뒤구 탈출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너무 과감하다가는 끊길 수 있어요. 네. 자, 이러면 상대방의 스킬의 쿨을 보고 나서 그렇죠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김변우는 뒤구르기 빼냈고 네. 많이 견제하기 위해서 돌아갔으니까 쌍다운 넣어놓고 탈출기는 안 빠졌지만 그렇죠. 한 명이 들어가니까 시간 벌기 네.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그렇죠. 난이 그냥 네. 그냥 허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누워맞기를 했던 판단은 살짝 아쉽습니다만 네. 계속 1대1 1대 잘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거 세이브를 야, 무조건 난이 처리 가세요. 밀어내고 원건발 네. 차은으로 선수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야, 한준호의 클래스가 맞아. 네, 한준호 클래스가 보입니다. 이거 네. 무조건 세이브 다시 한 번만. 저 혼자 난이 이런 식으로 두 개나 빼내고 네. 1대 2로 쳐. 야, 1대 2로 박경민 쫓아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번에 잠깐 이젠을 써야죠. 네. 자, 그리고 교체 이후에 차우빈을 다시 맞춰 주면서 사인 잘 맞지 않았고요. 그렇죠? 차우빈과의 사인. 박지훈 선수 여기서 나무니 날리기 이후에 콤보! 아 이거 진짜 집어갔다 16이었다 어이고! 콕딜! 더 봐야 돼요. 3분의 1패! 여기서 네, 그렇죠. 차우빈 더 봐야 됩니다. 같이 둘 심어놓고 자 이제는 있으면. 자 이제는 위험해요. 자! 아니 그만해! 태훈이 둘러주고요. 아 위치가 안 보이면 간신히 도망갔습니다. 네. 뭐 걸리긴 했습니다만 난이 들어와서 이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돌아야죠 교체! 네, 그러니까 이번 난이면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교체는 차우빈 입장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었고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양팀의 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박경민 선수가 박진을 선수를 상대로 좀 할 수 있는 수가 많지 예. 않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와야죠. 많이 도와줘야 돼요. 네 헬프가 필요하죠. 헬프 해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두 명 들어가고 밀어버리고 일단 이게 거기다가 탈출기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민도 그렇죠! 네. 박경민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눌러줘야만 하고요. 박경민? 이런, 네. 네. 교체대는 실려 나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두 발을 걸어가는 게 실려 나갔어요. 자 한준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흑공을 잡고 어건발사 밀어내면 되고 탈출기엔 탈출기로 서로 맞바꿀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력이 훨씬 많은 쪽은 한준호입니다. 한준호와 김변호가 붙었을 때 한준호가 밀렸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김변호 입장에서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준호 선수가 링검사를 상대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링검사 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한준호만큼은 이기기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 좌우로 흔들면서 잘해! 그래도 자, 일단 올렸으면 데미지 꽤 들어갑니다. 네. 승천! 승천까지! 번개벽이 쓰나요? 안 쓰죠. 누워받기 뛰어찍기! 다시 아, 올려주면 계속 다시 올릴 수 있어. 다시 올릴 수 있어. 계속 때리면 이게 박진유가 아 교체되네요. 자 교체돼도 역시 공격은 이어진다. 15였다 18였다. 지금의 차우빈의 선택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겁니다. 첫 번째로 힐, 두 번째로 공중기를 이용해서 데미지까지 다. 예. 38연타, 40연타까지. 와 40. 범배 막 와 데미지 교체해야죠.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흔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자 이제는 아군이 모두 닫혀있기 때문에 박진규 선수가 주체! 1인 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돼요. 네. 시간도 멀고 지금 김변우는 17초 10... 아 안 버티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MSG의 유일하게 한준호 선수가 난입을 보유하고 있다는 네. 거. 박진규가 한번 기세를 잡았을 때 거기에 힘을 보태서 박경민이든 누구든 하나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 탈출 잡아내야 됩니다. 네 박경민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난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2분 동안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차우빈과 1대1 정말 진검승주고요. 네. 이거는 차우빈이 시간 좀 벌면서 버텨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박진유를 상대로 이렇게 쉬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마정의 대명사거든요. 자, 의심 걸고 이제 그렇죠? 쪽으로 갈 시동을 걸고 있어요. 붙을 자, 비수 이후에는 저! 오! 잘 버텼어요. 네. 진짜 비수 심어놓고 언제든 들기에서 밟을 수 있다 이거죠. 한준호! 이렇게 탈출기 써라 이거죠. 18타! 한번 넣어라. 네. 한번 넣어라. 근데 만약에서 탈출기가 나오면 한준호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차우빈
중심만 잡아내면 굉장히 편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은 1분 1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밀어내고 밀어내고 다시 한번 더. 네,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나날 이후에 근데 큰 데미지를 못 줬으면 네. 이건 박진 입장에서 좀 아쉽죠. 자, 이제는 시간을 박진유가 벌어야 돼요. 네. 둔즈도 없고 은신도 없기 때문에 공격기에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 그렇죠. 은신 상태 최대한 이용을 해주면서 강제 교체는 네. 최대형이 제격입니다. 캐치 성공했거든요.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네, 잠깐만요. 공주. 자, 묶어. 이제 써야 돼요. 탈출기 척추질 이후에 최대형이 제격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40초 이내에 처비를 잡아낼 수 있다면 MSG의 3위 진출 노려볼 만합니다. 네. 자, 이게 원거리. 1대1은 30초. 만약에 차오빈은 여기서 시간을 제대로 벌어주면서 들어만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김변으로 교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순간 정도 상대방을 잡아내기 위해서 난입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네. 10초만 있으면 포인트 하나 생기긴 합니다만 이거 무조건 버티겠다는 김변으로 그대로 맞추자, 진짜. 그렇죠. 강제 교체 김변으로. 자, 8초. 자, 5초. 자, 이제는 KO 따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들어오는 난입을 어떻게 소모하느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이 되는데 자취가 됐어요. 오히려 잘 때리고 있어. 들어오고 구해줘야죠. 무조건 여기서 때리겠다라는 거. 멱살 잡고 때리기. 멱살 잡고 때리기. 자, 제대로 버티네요. 모으라부터 봐. 네. 이거 경기 이거 진짜 저거 되겠는데요? 그럼 또 판정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최대형 선수가 교체는 없는 대신에 네. 박진효와 한준호가 모두 다 난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쪽은 박경민 선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입을 난입으로 맞바꾸고 나면 남는 하나의 난입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이거 최대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현재도 이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분대까지 접어들었을 때 한번 빵하고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셋업은 최대형이 여기서 죽지 않고 강제 교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시간 빨개! 진짜로! 굉장히 좋아요. 우와! 방금 때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나오고 여기서 데미지 더 줘야 되는데 최대형 선수 이제 더 줘야 되는데 5초 남았는데 네. 5초 버티기 최대형 4초! 2차 버텨 4초! 2차 빠지면 차라고! 우와! 강제교체 버텼어요! 빠져요! 그렇죠. 너무 뻔했어요. 살짝 빠지면서 네. 거리를 벌렸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일단은 박진희 선수 네. 자, 궁대 띄워놓고 더블 공! 더블 공! 잡죠! 네. 여기서 찍고! 활축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난입도 없고 꽂아놓고! 반드시 잡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마무리를 끝낼 수 있나요? 마무리를 진너버리기죠! 이거 남명 죽으면 어떡합니까? 김변호가 죽었어요! 김변호가 네. 링검사! 이러면 차우빈 선수와 박진희 선수 일단 차우빈 선수도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할만하다라는 전제 하에는 24초 안에 박진유를 다운시켜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않죠, 그렇죠. 전술적으로 박진유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권 대 기권전 펼쳐지고 있고요. 네, 맞대결인데 먼저 뜨면 안 되죠. 최대형 선수의 기권사가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거 박진유 뒤쳐는 못할 거예요. 자, 탈출기까지 네. 정말 안전하게 뽑아냈고 이러면 박진유 선수의 난입과 함께 KO 순식간에 따를 수 있어요. 네. 난입 포인트 하나씩 추가. 자, 구해주기 위해서 한 주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좀 들어온 감도 있는데요. 네. 양쪽 다 띄워버리고 1대1 상황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럭시머를 판정을 해도 데미지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네. 말씀이신데 이거 만약에 마무리 못 지으면 자, 뒤쪽 박지우 뒤로 네. 들어와도 데미지를 긁어주고 처음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돌면 네. 판정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몰라요. 네. 판정까지 가봐야 돼요. 마무리를 짓는다는 전제 지금 좋은 거지? 네, 지지! 이거 데미지가 없어요. 막판 데미지야! 막판 데미지 다운! 머리수가 나가 아니에요! 지금 박진유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많이 쿨타임이 걸려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여기다 막 데미지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자, 마지막 난이 지금 들어가야 있어야죠! 무조건 데미지! 버텨야지! 잡아내야 돼요!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판정 때 할만하거든요! 네. 판정! 그래도 MSC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두 명이나 끊긴 지토링이기 때문에 네. 판정면에서 살짝 자, MSC가 유리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넣어놓은 데미지는 MSC! 이래요? 엄청난 차이네요. 야, 이거 라운드 포인트까지 플러스 2를
기록하는 짭짤한 하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SG가 지토링을 잡아내면서 라운드 포인트 차이로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토링이 플레이오프에 이 상태로는 진출 안 되고요. MSG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어버리기 정말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덴서 수학까지 그래 지토링 4패 먹었다. 우리나라 지토링과 MSG는 1패 먹지 않았다. 1위와 2위는 어차피 거의 막 굳어지고 있어요 거의. 예, 위너는 GC보다는 뭐 걔네는 뭐 다다라고 말하고 그래라.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위너부 GC의 부산 입장에서도 좋아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흙탕물 싸움을 해버리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고귀하게 두 명이 그냥 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가 1위 할지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지토링이 자 다시 초반 분위기는 양 팀 거의 엇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교체라든가 난이 포인트적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초반에 지토링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중반 이후에 훅 하고 기우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토링 팀의 에이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박경민 선수가 네. 힘을 쓰기 어려운 팀 구조예요. 지금 암살자라든가 기권사, 검사 전부 다 권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뭐 하나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MSG가 굉장히 경기를 풀어가기 수월하죠. 아, 역시 한 명 때리는 게 여기서 박경민이 힘 다 빠져서 예. 거기다가 상태 이상기 이후에 천명결권까지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벌어주는 결국에는 그거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흑공을 잡은 것 치고는 데미지를 거의 못 쳤다라는 네. 게 살짝 아쉽고 네. 그리고 리플레이 나올 때마다 한 주로만 막 두 명 막 더블 다운 시키고 예, 1대 2로 저게 난입을 네. 엄청나게 막 빼내고 무위로 돌리고 잘해줬어요. 네, 때리고 있는데 너도 왔어? 그럼 너도 죽어? 잡지마자 네. 막 이런 네. 느낌이었죠. 사실 지금 나오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유리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었던 지토리게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봤었는데 절대 최대물 전혀 잡지 못했죠. 해왕권 추가 데미지 늦지 못하고 기권전에서 또 최대형 네. 선수가 한 발도 밀리지 않았던 아, 맞습니다. 이게 또 결국엔 기심을 발휘한 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판정까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MSG를 응원하신 분이 많았겠죠. 응원 주화가 무슨 뭐 네. 94대 6차가 났으니까요. 근데 그 주화를 다 지키셨고 아 진토링의 이 단단한 팀워크를 믿었던 분들은 오늘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중하위권은 전체적으로 진짜 혼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3위로 올라가게 될지는 또 다음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후에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 부산과 수학! 수학과 GC 부산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단독 3위로 올라선 MSG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인터뷰 잘할 자신 있다고. 아 예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해설자분 되게 불쌍하다고.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단독 3위가 됐고요. 본인들이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계속 쭉쭉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계속 이겨서 다행인 거지. 네. 계획했던 대로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3위까지 올라왔고 그 하위권, 중하위권 팀들을 흙탕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 타 팀들, 지토리 빼고 지금 다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좋아요. 아, 오늘도 굉장히 난관이 예상되네요. 자 박진희에게 바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MSG가 지토링에게 예전에 한번 패배를 했었죠?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2대 0으로 그냥 바로 내셔다오 시켜버렸습니다. 예. 근데 뭐 기분, 어떤 복수에 성공한 기분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길게 해야 되죠. 네. 예. 아니 그냥 예, 좋아요. 아 근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할 때가 인터뷰할 때보다
더 편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터뷰가 좀 힘든가 봐요. 네, 힘들어요. 네. 자, 오늘도 MSG 특히나 박진효 선수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암살자의 역할을 거의 뭐 제대로 찾았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암살자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교과서적인 플레이들도 굉장히 이제는 잘 나와주고 있어요. 네. 태그에서 이제 좀 할 만해진 것 같습니까, 암살자? 아니요, 아직 좀 안 할 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갈 길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형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대형 진짜 이거 태그에 올인하고 나서는 거의 뭐 기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끝을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게 태그에 나와 있는 기권사들 중에 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본인도 어떻게 그런 좀 느끼어지십니까? 아니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자, 오늘의 MVP는 한준호 선수입니다. 마이크, 빨리 마이크 주세요. 빨리.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많아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본인이 질문 없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할 말 많다면서요. 저한테 여기 할 말 많다 그랬거든. 자, 드디어 3위가 됐고. 그래, 아까 전에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한준호 선수가 정말 많이 맞아요. 공중기에다가 막 맞을 거 안 맞을 거 다 맞아가면서 체력이 막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도 탈출기도 안 쓰고 난입도 안 불렀습니다. 아니, 뭐 이유가 있나요? 난입은 불렀는데 안 구해주시죠. 예. 근데 포장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군요. 그래요. 누가 안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형님들이요. 아, 형님 둘 다 알아서 버텨라. 아니, 근데 탈출기가 없으셔서 형님들이 네. 스킬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맞아라 했는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또 버리는 카든가 막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자, 그래도 MVP를 받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받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해서. 아, 잘해서요? 네, 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최대형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검사라는 역할 자체가 태그에서는 아군들을 세이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세이빙이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최대형 선수 공격적으로 좋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수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검사가 네. 태그에서 이제 메인 탱보다는 난입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격이나 방어를 하는 직업인데 오늘쯤 저가 오래 했던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방어적으로 상대방 난입을 예측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경기는 위너팀하고의 경기 그리고 스왓하고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3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너를 잡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 위너전 어떻게 할 만할까요? 솔직히 어려운 팀, 저희한테는 제일 어려운 팀이에요. 네. 위너가. 근데 뭐 포기는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이길 거다. 어떻게 뭐 나머지 선수들과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전략 전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는 첫 인터뷰 때도 얘기했다시피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팀이에요. 네.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3위의 MSG입니다. 네, MSG 오늘 승리 그리고 플러스 2점의 RP 추가를 통해 3위까지 올랐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 보이겠다는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한 두 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저번 경기 때 졌던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은 아마 어제 수환이랑 원식이가 놀러 갔는데 제가 일찍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연락이 끊기고 외박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GC 부산전에서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좀 안전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황금성 선수가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한테는 성근이 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놓고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라갈 목표가 중하위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GC 부산전에서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게임을 할 거고요. 솔직히 지금 저희가 팀플레이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 많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연습량을 늘리든지 해서 꼭 꼴찌 탈출해서 4위라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승을 하다가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우승을 향한 중간에 보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세 명 다 더 파이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진 거에 있어서 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아요. 이제 저희를 계속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경기 때 졌는데 사실상 그 경기는 저도 상관없는 경기거든요. 어차피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 1위가 되기 때문에 남은 경기 다 이겨서 1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아팀이 가장 쉽습니다. 개인 기량이 가장 약한 팀이에요. 저희 팀이 일단 모든 팀들이랑 해서 한 판씩 이겼잖아요. 연습도 안 하고 조금 안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심을 되찾고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남은 경기를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변수도 그냥 팍팍 써버리는 걸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스와트의 모든 플레이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계산할 거고 이제 스와트가 진짜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선수끼리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지형을 이용하고 이제 뭔가 전략을 사용하는 거 있어서 너무 심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선수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만든 택틱인데 그런 건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선봉은 누가 나갈까요? 네, 경기에 나서는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팀 스와트입니다. 아, 인터뷰도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화가 아마 눈에 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갑자기 검사가 아니라 암살자가 쭉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에 부단 외박 이후에 고개를 떨구는 이 장면 이후에 한 명의 교체. 저희한테 정보된 거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세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싱글에서 16강까지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 기량은 뛰어난 암살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암살자로 대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해맞서 팀입니다. 큰 박수 모시기 바랍니다. GNC 부산입니다. 상대 무패의 선두주자.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갔던 과거의 기세와는 다르게 지금 연패 중이란 말이죠. 물론 인터뷰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음을 내비치긴 했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고 자신감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등하고 2등, 아니, 어차피 포스트기는 가는데 1등하고 2등은 완전 다릅니다. 항상 또 거쳐야 돼, 2등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서 올라오는 2위와 3위 팀 간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1등이 제일 좋고요. 최성진 저희가 반농담으로 뭐 귀국했지 뭐 잘 못하네 이 최성진 처음에 나오면 어쩌네 이야기를 많습니다만 그래도 8강이 또 진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시그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이원식의 이원식 대신에 최영훈 암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합 자체는 정말 6개의 팀들 중에 최고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진짜 지시부산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네. 자, 이해봤어. 지시부산. 지정부도 많이 와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본선에서 처음 꺼내는 조합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쉽지 않은 대결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승부의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네. 자, 양팀 선수 자, 95대 5로도 많이 오늘도 역시 승부 예상은 일방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1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경기 보시죠. 첫 번째 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자, 수학과 GC 부산의 대결
3번은 아 최성진. 예. 약속과 믿음의 최성진이죠. 네. 네. 최영 선수가 나왔네요. 자 1대1 상황에서 암살자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상대가 만만치 않은 최성진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최성진 선수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 농담삼아 좀 재미의 대상이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송혜선 선수 상대로 3대0으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싱글에서. 네. 그렇죠. 진짜 개인 기량이 막 밀리고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쉽지 않을 그래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최성진 선수다라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 내용을 아주 증명해줬죠. 네. 자, 여기서 멈춰 하겠다라는 건데요. 잘 버텼어요. 신기기 광풍이라는 거 이제 확인했거든요. 일단 도끼부터 보십시오. 좀. 네. 청소 도구죠. 식당에서 대리석 닦으시고 쓰는 거죠, 저거. 자, 근데 역사 무기들이 재밌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참치도 그렇고 대걸레도 자, 그렇고. 자, 등 뒤에서 자, 3m 잡는데요. 자, 뭐라고 쳐야죠? 지금 최영호 선수가 심장 찌르기가 아닌 진천례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저게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방어관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기회를 네. 가져가기 편합니다. 추가적으로 난입이 들어왔을 때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까지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준비는 일단 해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긴 하네요. 네, 자 팀에 맞짱 지정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양 팀의 교체와 난입 포인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GC 부산. 그 정도로 최성진이 지금 정말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20초 남았는데 승부욕이 뭐 그렇게 많이 감소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무난하게 10초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죽지 않으니까 최대한 데미지 더 넣겠다라는 시간 거예요. 천천히 끌어주면서 또 저런 식으로 2초 1초 강제 교체 맞아도 거리 멀려야죠. 네, 아웃. 그것도 놓치지 않고 시선을 잡아내요. 지성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회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게 연습까지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신경 많이 올려놓은 선수거든요. 열정적으로 굉장히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저기 누구까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 썼죠. 이건 좀 위험합니다. 교체 맞고요. 우선 황금성 선수를 어떻게 얼마나 막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자 김수환 에이스 플레이어를 잡아내야 돼요. 그렇죠. 네. 나죠?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발병회가 돌아갔으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난입은 지금 난입 들어오는 최성진을 상대로 마치 없는 사람인 듯이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 잘 줬고요. 진짜 걔네 에이스가 그런데 지금 위기예요. 양박치기 김수환 위기. 김수환! 체력이 너무 빠져. 황금성은 너무 체력 채웠고요. 아직 공격 깨끗하네요. 자 이거 두 해치로 왔다. 괜히 둘이 맞고요. 김수환은 김수환으로 끊기 보냈어요. 살았어요. 간신히 살려놓긴 했는데 그 와중에 난입이 너무 많이 빠졌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좋은 사이트 아니에요. 진짜 실패인데 당분간 전장 일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팀 안에서 그러니까 스왓 입장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지성근이 됐어요. 네. 네, 지성근은 여기서 난입을 아군이 들어와서 난입을 쓰는 거죠. 아군이 들어와서 쓰게 되는 난입 포인트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교체. 자 맞고요. 자 이제 최영훈이 그나마 가장 오래 시간을 벌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최대한 잘해줘야 되고 교체를 한다고 해봤자 김수환이에요. 네. 그렇다라는 건 김수환이 금방 끊깁니다. 땡겨놓고 예. 그런데 저항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진철레를 들고 왔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딜의 사이클의 변화는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난입에 들어왔을 때도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지시부산이 지금 난입이라든가 교체를 함부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원 면에서도 생명력 면에서도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발구르기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버티고 있으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이제 김수환 선수가 교체를 사용을 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은이 나왔을 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력이 없는 김수환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게 강제라고 봤을 때 스왓은 여기서 무조건 최용훈 선수가 그 강제 교체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네. 자, 최용훈 꾸준하게 시간을 벌어주다가 마지막에 몰아치죠. 버텨요. 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보고 또 들어갑니다. 태풍 돌면서 시간 최대한 벌어줬고요. 최성진 다시 들어가는데 이것도 강제 교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시간을 풀타임 뛰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안 다쳤어요.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특별 때린 것도 없습니다. 맞지도 않았어요. 강제 교체. 놓치지 않고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잡아야 돼요. 일단 데미지 인정을 시켜줘야 되고 돌아야죠. 그렇죠. 거리 벌려주고 돌아야죠. 돌아야죠. 계속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보호기를 써서 일단 버텨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9초를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9초 안에 본인이 돌던가 데미지를 넣던가 둘 중에 하나. 일단 셋업. 2초 들어가기 1초. 전에 한번 척추 찌르기 하고 들어가면 미스. 그냥 교체. 자 그래도 기절. 네. 발병에 돌리고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막 다시 한번 탈출기. 오 이거 좋았어요. 자 이거 좋았어요. 이거 좋았어. 탈출 빨랐죠. 권사의 폭딜을 권사의 폭딜을. 오 김수환 지금 굉장히 발라속도 빨랐죠. 잘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황정성과의 상성이라던가 실력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어쩔 수 없이 그건 맞죠. 도와주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역으로 1대1 안전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네. 벌이 벌어지는데 바꿀 수밖에 없는 추가 데미지. 상황. 다시 한번 최영훈에게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양 팀의 체력이 아니라 교체와 난이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지금 15살이 됐습니다. 뭘 해도 돼요. 굉장히 죽지만 않으면. 모두가 교체와 난이 한 개 이상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전략이든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스와 팀은 전략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마구 안 씁니다. 자, 한 번을 그때 지지보다 사실 지금 이때. 타이밍 때 데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실패했고요. 자 마지막 난이까지 다 마박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시부산에 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해요. 타이밍이 많아요. 자 다리 걸기 이후에 추가 데미지를 못 넣었죠. 자 황금성 다시 한번. 아 지시부산 거의 불피해요 세 명 다. 아 이거 진짜 서로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있어요. 진짜 이를 달고 하네요 지시부산도. 전혀 이거 뭐 틈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네. 링도비 같은 플레이죠. 황금성 다시 한번 공격기에 잡죠. 탈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추가 데미지 안 받을게끔 탈출로 빠졌고요. 네. 수환 입장에서는 네. 천천히 공격 풀어가면서 어쨌든 3분 이후에 난입이 추가되는 타이밍을 노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네. 2초차 버티면 되는 거예요. 황금성 잡죠. 경제 교체. 어쨌든 교체가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걸리지. 이완주도 최성진. 아까 보호나무터 한번 지켜줬지만 네. 그래도 공격기에는 여전히 최성진이 잡고 있어요. 계속 때립니다 최성진. 아, 땡기가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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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하면 나오는 건 다 잡힙니다. 아 예 안정적으로 하네요. 자 김수환 선수가 최성진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 쉽지가 계속 치는데요. 지금 이거 좀 뛰고 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그적인 호흡에서도 스왓이 밀리고요. 지금 1대1의 개인 기량에서도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시부산은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팀이 건드려버렸고 이렇게 되면 다치죠. 네. 네. 갑자기 난장판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마무리. 거기다가 네. 같이 난입이 들어왔을 때 저런 식으로 발굽까지 깔아놓게 되면 편하게 딜을 넣어 본인을 맞더라도 편하게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상태 이상 안 받으니까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셋업은 어쨌든 지시부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황금성 나오고 난입 포인트 다 있어요 지금 여차는 네. 끝냅니다. 언제 끝낼까? 진철을 들고 나와서 별다른 재미를 못 보니까 이제 와서 심장 찌르고 바꿨는데 네. 그거마저도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자, 황금성이 얼마나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지금 거의 그거 지켜보는 네. 정도거든요. 이거... 다리가 묶였기 때문에 실망하죠. 네, 희생자 아, 네.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스는 최성진 네. 박스 치는데 몸이 건조하게 네. 박스를 치고 있어요. 저번 주였었나요? 굉장히 속살까지 다 내비쳤었던 지시부산이긴 네, 합니다만 인터뷰도 최성진이 뭐라고 하면 네. 황금성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의견이 진짜 안 맞는 것 같긴 따로 노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경기는 잘하고 있어요. 네, 개인 기량 면에서 이제 황금성이 확실히 굉장히 최다 킬 보유자로서 네. 공격적인 면에서 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최성진의 수비적인 플레이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진 혼자서 맨 처음에 계속해서 버텨주는 그걸로 사실 기선제압이거든요. 첫 번째 나왔었던 선수가 강제 교체까지 체력이 거의 닳지 않고 교체 성공했다. 이것만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압박되는 게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 두 번 정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네, 공격기에 잡으려고 난이도 써보고 뭐 5만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최성진은 다치지 않았다라는 뭐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정면 대결이었거든요. 김수환이 적의 공격기를 잡았을 때 굉장히 드리블을 하면서도 침착하게 공격을 이어가는 이런 플레이는 좋았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의 팀원들의 플레이가 그걸 받쳐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넣던지 아니면은 체력을 채워주면서 세이빙을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황금성 선수 보시면은 들어와서 데미지 넣고요 힐까지 해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황금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스와팀의 구성을 봤을 때 최영훈 선수가 출전해 있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난입을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를 생각해보면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애매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힘 줄 때 갖고 있던 포인트 그냥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지성근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좀 발휘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 비건사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들 중에 한 다섯 가지 플레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네 가지를 현재 못해주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기량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세트에서는. 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0으로 지시 부단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가겠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대결 경기 보시죠.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봉 최상진 네. 그리고 김소환 선수가 네. 오 이번엔 상대시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달리 뽁 뽑고요. 자, 아랑곳 않고 아주 엄청나게 발구르기 깔아놓고 데미지 네. 넣어버렸죠. 어 이거는 그리고 선수 내가 최대한 시간 끌어주겠다라는 공중 콤보. 자 광탈 오는 순간에 노려서 탈출이 썼고요. 공격기 계속 가져가는 최상진. 아 여기다 또 걸레질 계속 또 걸레질. 자, 이거 거의 다 끝났어. 마무리 되겠는데요. 네, 끝나요. 아 이거는 예. 압도적인데요. 최성진은 도끼보다 걸레가 맞는군요. 예. 야 강력화 지지. 예. 아, 걸레가 좋은데 예. 최성진 선수의 저 광풍의 튕기기 저렇게 주나 그러면 예. 와. 자 심어놨던 전주가 사라질 때까지 시간 끌어준 예. 최성진이고요. 혼자서 그냥 한 명 반 상대합니다. 네 물론 뭐 최성진 선수 정말 잘했지만 저는 황금성 선수가 예. 소름이 돋네요. 공격기에 한번 잡았을 때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예. 들어와요. 지금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예. 쑥쑥 들어오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심상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튀어나와서 완벽한 마무리 해주는 그 연계까지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얼어버린 예. 저거 예. 진짜 걸레 들고 얼었어요. 등 다칠 것 같은데요. 예. 꼬치겠다. 오이. 자 그러면 여기다 많이 보여줬고요. 오히려 역공의 기회를 주는 네. 심성우. 사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뢰를 깔아놓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체력 많이 빠졌어요. 최영권 선수는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주 깔아놓고 있는 거죠. 이거마저 네. 빠진다. 그러면 그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유일한 기회다. 데미지 버티라고 이제 힐드 넣어줬고 네. 그러면 이제 은사 밖에 오겠죠. 탈출이었거든요. 잡았어요. 그렇지. 진짜 구해지로 와야 되는데 그쵸? 당연히 난입이 들어오겠죠. 구해지로 오면서 오히려 역공까지. 네. 그리고 걸레질을 맞아 하고 빠지고 와 폭딩성의 저 공격적인 플레이 우와. 키를 잡을 수 있는 곳의 그 냄새를 알고 있어요. 예 다치던 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성군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 자 기권 대 기권전 자존심 싸움인데 황금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근데 만약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지성근이 황금성을 만약 잡아냈다라고 한다면 돌아야 돼요. 돌지 못하면 맞아. 자 이거 혼자 남은 최영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은신마저도 안 됐고요. 그렇죠. 탈출기 맞바꾸죠. 네. 자 둔주 빠지고 황금성이 굳이 교체 안 하고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2대1 공격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성우는 선발로 나온 적이 있나요? 그냥 난입만 했지? 와 그냥 끝! 자 다시 한번 마무리. 마무리 일방적인데요? 어 정말 초반에 아무도 네. 김수환 선수가 너무 일찍 끊긴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만큼 순간적으로 난입이 두 번 연속으로 들어와주면서 넣을 수 있는 데미지들을 계속해서 다 넣어줘. 아마 난입부터 계속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들어오는 게 난입이 아니거든요. 뭐 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한 명을 아웃시켜버렸습니다. 황금성 들어오면서 2대1 상황을 지속시키면서 무적기를 한 명에 쏟아붓는 그런 플레이로 초반부터 한 명을 끊어먹고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온 것 같아요. 네. 자 G13 가자 부산. 생각한 대로 경기는 굉장히 잘 풀렸죠. 네. 저번 주하고 황금성 선수 표정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얼굴이라. 자 여기서 김수환이 갑자기 폭기를 네. 맞고 끊겼거든요.
여기서 최영원 선수가 저런 식으로 난입을 들어왔는데 한 게 없어요. 네, 빠져 있었어요. 보시면 2연속 난입이에요. 54, 56연타, 57연타?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정말 확실하게 끝을 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후반을 바라보지 않고 과감하게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것도 위쪽으로 셋업시켜놓고 다시 넣고 아 절벽까지 정말 최대한 안정적인 그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한 번 잡힐 수 있는 그 상황을 안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어기까지 계속 뚫는다. 최영훈 선수가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난입이 들어올 걸 염두에 두지 않는 좀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게 이제 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이 살아남을 길은 찾아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과감했거든요. 사실 스왓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창밖에 없었어요. 창으로 상대방을 뚫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 창은 부러진다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GC 부산에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GC 부산이 6승째를 기록하면서 뭐 잠시 후에 위너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최영훈 선수 오늘 처음 공식전에 선발을 맞출 거였으니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경기 보셨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세 번째 대결은 아이뎁스와 위너와 아이뎁스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 부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멘트. 네, 오랜만에 승리한 GC 부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연패를 GC 부산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 아 진짜 간만이라는 표현 GC 부산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승리했습니다. 소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일단 2연패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금 선수에게 바로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성 선수 저번 주죠? 패배하고 나서 네. 아, 속살 노출. 아.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속살 노출.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뭐 멘붕이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실 저번 주 경기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판정승까지도 가기도 했었고 예, 그 부분에서 뭐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나요? 그거 최성 선수 계속 뒤쪽으로 빠지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저희가 5연승하고 네. 나서 연습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토링한테 졌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근데 MSG한테 딱 지고 나서 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번엔 2연패를 했던 게 오히려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오히려 본인들이 동기 부여할 수 있었던 자극제 역할을 했었다. 네네. 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심성훈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길까요? 아, 심성훈 선수도 뭐 팀의 어떤 주춧돌로서 굉장히 오늘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2연패를 하고 나서 형들의 엄청난 그 멘붕 이거 견디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저번 주에 솔직하게 막 지고서 싸우기도 싸웠고 형들이랑 막 얘기도 이제 다시 했고 해서 네. 예 예선전 한지는 지금까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와 우리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막 연습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진짜 말 그대로 초심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신데 그 경기 결과 오늘 뭐 제대로 나 시작하자마자 뭐 더블 라 아니면 계속 나와가지고 한 번에 잡았어요 김수환을. 그거 딱 타이밍 나왔습니까? 아 이건 잡을 수 있다? 네. 네. 뭐 어떻게 GC 부산도 물드는 건가요? 씨에게. 자 그리고 오늘의 간만에 승리 가져간 GC 부산의 MVP는 최성진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최성진 선수 오늘 처음으로 3복으로 나오고 나서 특히나 뭐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할 것도 없이 뭐 버티기부터 시작해서 강제 교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야 이게 진짜 역사다. 싱글 뭐 8강전 3대0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이제 최성진의 해가 됐어요. 어떻게 예. 된 거예요 갑자기?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솔직히 저희가 좀 허언장담하고 다 이기겠습니다 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진짜 딱 다섯 판 하고 진짜 연습을 안 했거든요. 진짜 안 했어요. 저희가 아 다섯 판 했는데 우리를 이길 팀이 없네 이래가지고 좀 자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좀 많이 다툰 적도 있었고 네. 하물며 막내가 울기까지 했거든요. 진짜 아, 눈물까지 그래요? 흘리면서 네. 좀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요새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좀 팀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실력 같은 거나 뭐 뭔가 제가 조금 더 잘해야지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래가지고 약간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팀 내 약간 불화가 좀 그렇죠. 싸우면서 지금은 화해가 다 잘 된 아, 건가요? 제가 또 교통 정리 다 했습니다. 네, 교통 정리 다. 누가 싸우는데 본인이 정리하신 거예요? 아, 예, 요 둘이가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했어요. 또.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거의 역사 역할을 해줬었군요. 나와서 발구 한번 써주고. 예. 아 그랬군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인터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최성진 선수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에 보낼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예, 예. 중국 팬분들에게 한마디 예. 하겠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한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네. 간시의 소유 저츠 지시 부산더 중국어 번스 쭈링링 우자유 이먼츠 우빠너마 아니 웃을 일이면 진짜 이거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왜 웃습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무도 아, 모르니까 예, 이게 뭐 뜻이 어떤 뜻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팬분들도 저희가 지면은 이렇게 한 번씩 카톡이나 이런 게 오거든요. 중국에서 카톡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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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월드 티각이 옵니다. 제가 예, 괜히 예, 예. 월드 디스트로이어라는 칭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 제가 오늘은 좀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을 네.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 사실만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앞으로 저희 GC 부산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연패 해가지고 응원주와 딱 두 개 부족했는데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옷으로 다시 이벤트라도 어떻게든 다시 만회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연패한 부분에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 GC 부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준 GC 부산 그리고 MVP 차지한 최성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중국 팬관리까지 아주 오, 정말 노력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게임 넘어갈까요? 자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뎁서 미나입니다. 화면 정리도 보시죠. 아이디어부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금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3연승 스토리가 두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게임수로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게 이 순위예요. 제가 꼴찌를 탈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죠. 일단 5등이랑 꼴등이랑은 확연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5등이란 성적에 대해서 저희는 이대로 끝나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위너 와이 경기에서 그래도 최소한 발목이라도 잡고 싶어요. 저번에는 2대0으로 좀 졌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1세트라서 꼭 따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위너와의 경기인데 저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팀이 위너이기 때문에 위너 지금 리그 1위도 위너가 이제 가져가고 굉장히 개인전에서도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면 저희한테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토링을 이기면서 1등에 탈환하게 됐는데 일단 상당히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뎁스가 살아났던 게 일단 송현성 선수가 저희한테 그냥 1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뒤로 좀 화가 나서 좀 경기력이 살아난 것 같은데 연습했을 때 많이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물이 올랐다고 쳐도 저희가 더 물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송현성 선수가
이제 두 번 이겼는데 두 번 다 MVP를 받았다고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도 저번 경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뎁스 팀이 물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 팀이 훨씬 물이 오른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경기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그 매치를 시작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실망도 많이 시켜드렸지만 지금 다시 1위 자리 탈환했고요.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저희 위너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또 팀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맞추시기 바랍니다. 팀 아이뎁스입니다. 아이뎁스는 가장 갈 길이 먼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GC 부산 만나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위너 만나고 다음 주에 GC 부산 만나고 그 다음 주에는 지토링을 만나야 되거든요. 정말 높은 산들만 남아있는 아이뎁스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분위기가 제일 좋은 팀도 아이뎁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현배우의 연습을 전환했고 또 송현수 선수가 어깨 힘들어갈 만큼 그런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가장 크게 깨어난 팀이 아닐까 싶고 네. 지금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김상욱 선수도 역시 예선전에 혹은 온라인에서의 그 실력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해마사 팀입니다. 오늘 2등은 약간 내려왔는데 다시 1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팀 위너입니다. 아직까지 경기를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으로 내려온 거죠. 이번 경기 다시 잡아내게 된다면 1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위너팀의 저 강력한 윤정호라는 기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파이프업이 있는지 위너는 정말 윤정호의 그 단단한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와 이게 과연 화해가 될지 윤정호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그 대구 초반에는 기공사 뭐 그랬는데 또 뭐 개인전 필 뭐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최성진 선수가 잡히면 지는 지시부산과 같이 윤정호 선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위너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윤정호가 일단 딸피가 남았을 때 못 잡아내고 다시 한번 체력을 채우게 만들어줬다 이러면 사실상 위너가 승리로 가는 네, 그냥 공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난이 포인트 자, 아이뎁스 팀 지금 3% 네. 좋아하는 소중하다라는 거죠? 지금 네. 퍼센트 본 것 같은 표정이죠, 송영선 선수. 네, 현재 기량차라든가 또 뭐 싱글에서 싱글 1, 2 시즌에서 보이던 모습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솔직히 나올 만한 포인트 격차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1위를 하고 있었던 팀 그리고 방금 꼴찌를 탈출한 팀 이렇게 되면 표가 어디에 몰릴지 자명한 일이죠. 네. 미너와 아이뎁스는 그래도 선두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서로 잘 알아서 또 잘 아는 팀과는 또 기본 상승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아이뎁스 진짜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위너 팀이 또 허를 찔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위너는 작년에 전부 다 무왕 출신들로만 꾸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윤정호 선수가 무왕이 되면서 싱글에서 무왕이 또 되면서 야 진짜 커리어로는 어떻게 위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네. 네. 온갖 대회는 하여튼 뭐 아이뎁스가 거기서는 또 뭐 이 선수들이 다 먹어서 이번에도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어 있고요. 방금 화면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선수들 장비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 네. 물론 위너 팀이 굉장히 강력한 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패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틈이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고요.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김상욱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7대 3이라고 하더라도 3의 기적이 나오는 게 또 우리 또 비무예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명이 끊겼을 때 뭐 윤정호라고 끊기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끊겨버렸을 때 팀의 힘이 훅 하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3을 비교해봤을 때 아이덱스 화이팅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김상욱 선수거든요. 네, 네. 나왔습니다. 야, 김상욱 대 김신겸 진짜 이거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1대1 대결. 일단 시작은 김상욱 선수가 좋진 않아요. 네. 나뭇잎 날리기도 빗나갔고 결빙이 걸려있기 때문에 김신겸 선수가 공격기에 가져가기 굉장히 편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탈기는 빼냈고. 아, 자, 그래도 아, 아파요. 와, 3분의 1피. 탈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신히 둔재진 심어놓고 바로 써버리면서 반대네요. 미니만 넘겼습니다. 와, 진짜 김신. 거의 뭐 저승의 한 발 담갔다가 나왔거든요. 네. 35초 만에 아웃됐습니다. 송영성도 60초 만에 아웃된 바 있어요. 하지만 또 송영성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할 만함이 하거든요. 네. 들어오기 이후에 다시 한번 공격기에 아까 전에 어깨에 올라갔었던 게 충분히 실력이 발휘되리라 예상이 들고요. 그래도 김신겸 선수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아, 또 뛰어요. 또 뛰어. 공중 콤보 위주로 계속 갈가먹으면서 시간 벌어주는 플레이. 이거 네, 어, 김신겸 잘하거든요. 자, 이난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가 성공권을 가져가느냐 이건데 네. 아, 윤정훈 선수의 저 동파 정말 얄밉지만 효과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센스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GC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을 때랑 지금은 완전 비슷합니다. 무엇이 김신겸 아직까지 교체 안 했고요. 17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탈출기 또 돌아왔고요. 아, 네. 뭐 쓸 것도 없겠네요. 김신겸 혼자 지금 몇 명을 때리고 있는지 네. 뭔지도 모르겠어요. 두 명을 막 이거 마무리 짓겠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잡아내는 오 잡아내요. 김신겸 마무리 마무리 아 체력 찼어요. 네. 교체 1초 거리 벌리고 강진 교체. 네. 야, 김영주가 어떻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검사. 자, 끝판왕 잡았더니 다시 끝판왕 나오기 부분. 네. 윤정호 선수를 어떻게 잡느냐. 예. 김신겸 들어갔더니 윤정호. 그렇죠. 네. 우승자 들어갔더니 우승자가 나와요. 어, 그래 지금 분위기 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역시 김영주 아, 기자 피고 너무 막고 있어요. 아, 진짜. 나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뭘 건들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윤정호 선수의 노련함이라는 거고 네. 공격기에 다시 한번 가져가거든요. 저 붙어보자. 이렇게 때리면서 뒤로 계속 밀죠. 네. 계속 뒤로 밀죠. 지금 화력적으로 아~ 계속 밀죠. 난이 이거 김영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 예. 동파 다시 한번 아, 이럴 때. 동파. 어 위에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거미줄을 발라버렸어요. 네. 너무 화가 난 거죠. 싸고. 지금 환연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콤보기에 한 번만 주면은 그렇죠. 밀지 마 꺾어! 그럼 뭐 날아갈 수 있어. 밀어버리면 돼. 벽으로 계속 괴롭습니다. 네. 김영주 바꾸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바꿀 만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자, 검사면 갈로! 네, 검사면 할 만하니까 아 교체 아, 김신겸 나와서 볼피 김신겸 선수 언제 또 생명을 절대 지켜줘야 되니까요. 네. 송영석이 나와서 도와줬으면 피는 골고루 빠졌습니다. 어 근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데 교체 아 교체 들어가네요. 믿지 마고요. 남은 달리기 이후에 다시 잡죠. 네. 구해주러 와야 되거든요. 세이브용이에요. 빠지겠죠? 그렇죠. 김상욱 선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몰아붙였는데 네. 안 돼요. 아, 근데 지금부터 이제 죽어요. 지금부터 콤보 맞으면 죽어요. 어? 자 이제 난입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게 윤정호가 들어와서 세이빙이 되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 줄 건 아니거든요. 자 뒤에 몰아치고 담배. 과감하게 몰아치고 그렇죠 이렇게 야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김상욱 자 이거 아, 시간 걸리고 막 돌리고요. 네 최대한 저항기 돌려주면서 아 근데 아 이게 마무리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김상욱 살았네요. 야 생명력 회복 연막이 살짝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아니면 끊기는 상황에서 자, 정말 신랑같이 살아나오네. 이러면 네. 허리는 송현성입니다. 허리가 그런데 허리가 얇아요. 허리가 아파요. 얇아요. 허리 아파요. 허리가 12인치밖에 안 돼. 여기에 새로 네. 튀어나온 권혁우 선수 네. 김신겸은 40인치 되는데 버티고 있는 네. 윤정호마저도 네. 지금 쌩쌩합니다. 서로 누가 나갈까 지금 네. 아우성 칠 것 같아요. 붙어서 야 근데 준비 세이빙이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한데요. 김영주 구해주러 나왔는데요. 어? 어? 일단 반격 좋아요. 저 구해주는 거 좋은데요. 네. 권혁우 이대로 끊길 순 없죠. 아 그래도 탈기가 있어서 탈기 강제 탈기 강제 탈기 강제 집어넣어야죠. 아 어발 저건 발산 이후에 자 이제 생명력 맞춰줬고 네. 저 권혁우 맞대 맞대 서로 돌아 탈기가 돌아와요. 있어도 자 끌어봤는데 네. 자 이거 이거 바꾸지 마 바꾸지 마 아싸 권혁우 선수 멈췄어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네 아 윤종원 왔어요. 아 거기에 또 센스 있게 김상욱이 윤종원 한 반칙 네 아 아, 김상수 잡혔어. 탈출기, 어? 어? 간신히. 아, 저 살아났기 때문에. 자, 불밭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빠져야죠.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아, 아, 이거 아파요. 예.
많이 지키려고 들어왔죠. 김상욱 힘드니까 뒤로 본인만 빠지는데 빠졌죠. 이제 진짜 실패. 자, 이야, 설화장을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죠. 마무리 빈역화로 마무리. 네. 자, 김상욱 어떻고요? 경기 요거 칼칼칼칼 앞으로 창이로 잡아냈어요. 회전배기. 기공사를 상대로는 검사가 굉장히 할만하기 네, 때문에 네. 위너도 지금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자고. 오, 잘 쳐. 이게 최경검. 아, 끄령검이 빛나간다는 네. 거. 이거 살짝 아쉽고. 아, 이 기회 놓칠 윤정호가 예, 아니죠. 예. 그러기. 그런데 이걸 쫓아가서 잡아낼 기술이 없습니다. 네. 아, 명산 발산도 아까 써버렸고 탈출기도 없고 이렇게 되면 화련장 있는 윤정호한테 잡힐 거예요. 네. 아, 피가 뻗고요. 밀고. 이거 강남은 윤정호 피날레로. 피날레 활용 안 됩니다. 피날레 활용 안 돼요. 진짜 기회를 줬는데요? 네. 지금 윤정호 선수를 사실 잡아낼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아군들에게 난이 포인트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탈기만 한번 빼고 나서 탈출기 쓰고 내려오는 타이밍 때만 캐치가 잘만 되면 네.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고 당기고 아, 윤정호의 탈출기가 빠질 때쯤에 이탈이 돌아왔겠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타기 뺐어요. 오만 하나만. 아, 관통해버립니다 그냥. 아, 그런데 진짜, 네, 지금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탈출광풍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 지금 위너 팀의 교체를 모조리 뽑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현성 여기서 튕기기 광풍 한 번만 더 아팠는데 한 번만 더 튕겨내면 제이스는 송현성인데 12. 힘이 너무 모자라요. 살짝 모자랍니다. 네. 루아 루아 도와줄 김상욱도 올리고. 시간 15초 생명력 14초만 네. 14초 네. 자, 하지만 40초의 시간이 지금은 이제 툭툭 던지는 평타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네. 아파요. 아, 이거 아파요. 또 어깨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네. 돌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광풍마저 돌 내력이 없습니다. 네. 맞아야 돼요. 난입 만난입. 어? 소수는 일단 한 번 위기 넘겼는데 네. 문제는 윤정호의 난입이 한 번 더 남아있고 그게 쿨타임이 돌아오기 전에 송현성의 네. 승부를 봐야 돼요. 자, 윤정호 남아 김영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연정 버텨주고 지금 보시면 김신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송현성 5초인데 4초만 버티면 되는데 김이 돌리겠죠. 1초 갑자기 돌리면서 난입 잡겠다고 난입 쓴 거예요. 이거 잡겠다고 잡겠다고 김이 이렇게 하면 돌아와요. 나오자마자 다 띄우고 자, 불피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많이 걸리죠 시간이. 그런데 아직 윤정호의 난입이 있기 때문에 윤정호의 난입이 있어요. 네, 김영준 버티면서 빠져야 되는데 어건보 돌리고 아, 그런데 머리 위에 얼굴 있으니까 아무도 또 몰고 뛰면서 마무리. 전사. 네. 자, 이제 송현성 선수 혼자서 버티기는 김신경 네. 선수의 이은 강제 교체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슈퍼 세이브밖에 없어요. 자, 윤정호 선수 캐치 놓쳤고요. 아, 뒤구르기를 놓쳤다라는 거 이거는 글쎄요. 자, 40초 들어오면 또 난이 포인트 또 생깁니다. 어차피 송현성은 혼자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 디고 캐치를 성공했다면 탈기 혹은 난입 하나까지는 빼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여기서 디고 캐치 다시 한번 디고 이탈 빼냈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만한 기술이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탈출! 돌생 찍고! 네, 아마 버틸 거예요. 아마 버틸 거고 흑공으로 발굴을 몇살 빼내고요. 교체 오! 정말 송현성 공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디고까지 네. 눈물 겪게 조금씩 예. 병아리 눈물만큼 마무리 쉽겠다. 마무리 쉽겠다. 아니 기격포 마무리는 기격포죠. 네. 진짜 처절히 싸웠는데 아 위너가 잘하긴 잘합니다. 사실 초반의 분위기만 조금 더 좋게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알겠는데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신겸이 너무 잘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표정이 네. 안 보여요. 생각보다 센데 이런 표정이에요. 네, 김신겸 선수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땐 송현성 선수가 정말 네. 잘해줬는데 나머지 팀원들이 살짝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빛이 덜 났어요. 아, 쪽수경이 때마다 윤정호가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세 명 다 까다롭습니다. 정말 위너 우승자 들어가면 또 우승자 또 우승자 누구 하나만 잡으면이라는 네. 말이 통하지 네. 않는 네. 팀이죠. 송현성이 나와서 봤는데 강한 형들 셋이서 어깨가 네.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잡아도 끝판왕만 나오는 정말 네. 끔찍한 경기죠. 네. 중간 보스가 없었습니다. 네. 셋 다 끝판왕 보스였어요. 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점은 네. 김상욱 선수가 활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송현수의 감은 괜찮았고요. 김상욱 정도 백업을 해주면 그럼 윤정원은 뭐 김영주가 해야죠. 아 근데 김영주도 이번 경기 괜찮았습니다. 네. 네. 그 윤정호에 대한 데뷔 카드로 김영주를 꺼내들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일단 윤정호가 물론 한준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4-0으로 결승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와 기공사를 비교해봤을 때는 검사가 할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덱스도 시나리오가 없진 않다. 네, 그렇죠.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권혁우 선수가 살짝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세트에는 권혁우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역시 아이덱스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약간 좀 부진한 선수 있으면 좋죠 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을 캐치해야 되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김상욱입니다. 네. 네. 아, 자, 뭐.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빠졌네. 신겸이 정말 윤정호도 뭐 하여튼 다 잘해요. 확실히 잘해. 들어와서 백업을 너무 잘해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세트스코 1-0으로 위너가 앞서 있는 가운데 양바 내리기나 2-0으로 승리 거두면서 1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위너 와이뎁스 아이뎁스와 위너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주와 날리고 각오하면서 이렇게 아이덱스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내야죠. 아이덱스 3% 치고 정말 엄청난 응원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 김상욱 선수, 윤정호 선수를 상대로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 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 김상욱이 해줘야 됩니다. 전 경기에서도 김지학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송현성은 어쨌든 굉장히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주 선수도 세이빙 포인트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공격 포인트에 아쉬운 부분이 생겼다? 이거는 김상욱이 좀 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김영주 역할 해줘야죠. 네. 김영주가 방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준다면 좋아요. 김상욱은 공격적인 면에서 잘 해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네. 네. 자, 얼굴 풀리는 순간 돌아야죠. 캐치 좋아요. 돌아야죠. 네. 되게 좋아요. 자, 이러면서 뒤로 빠지면서 시간 걸고 난임. 바피 이어. 굉장히 정도면 거의 다치지 않았고요. 예. 네. 윤정호 잡아내는 생명력 충분하거든요. 네. 자, 난전. 우와, 엄청난 난전 날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윤정호가 잘 교체 안 하는 선수인데 이제 교체해 버렸습니다. 윤정호를 네. 빨리 몰아냈다라는 거 엄청난 압박 줬다라는 거고. 자, 이제는 한준호, 김영주 선수 같은 검사죠. 자, 김영주는 여기서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됩니다. 네. 윤정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탈출기 빨리 써버리고 교체를 네.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과감하게 계속 김신걸 몰아붙이죠. 김혁주 선수가 괜찮은데요? 와라! 어깨치기 저항 잘해줬고요. 포크 맞고 탈출 쓰고 교체! 네. 걸리는 건 들어가서 난임 세이빙! 돌겠죠? 그렇죠. 돌면서 시간 벌겠죠. 두 번째 세트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작은 팽팽하게 하는 네. 뿐만 아니라 아이뎁스가 오히려 좀 더 좋아요. 그렇죠. 자, 튕기기 성공! 그렇죠, 도끼! 이득이죠. 자, 정해서! 지키려고 들어왔습니다만 발구가 깔렸으니까 함부로 또 못 들어가니까 뒤로 빠지고요. 어금이 둘러져 있지만 1대1 마크. 김신념 저 멀리 가 있는데 네. 송현석 쫓아가야죠. 방금 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탈출 간포로 빠졌고요. 태양권은 언제든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걸렸어요. 자, 올려! 날아가 먹고! 캐치! 어쩔 수 없이 교체. 자, 김신영까지 몰아냈다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권혁우는 권혁우 선수 약간 조금 권혁우 선수 네, 독재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다 탈출기 쓰고요. 아, 불굴 돌겠죠? 아, 불굴 빠졌어요. 자, 이제 탈출기 우와 지키려고 난입 네. 시간 발만 돼. 아, 됐고. 자, 이거까지 풀어냈고요. 네, 죽지 가르기로 풀었죠. 네, 저 온 게 이게 다야. 아, 범배 오늘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송현석. 자, 여기 저 자, 맞지? 다시 잡혔어요. 네, 저 권혁우 이거 김신영까지. 네. 이거 두 명 아웃! 이거 잡는 분위기예요. 네. 네. 정말 의외인데 이거를 지금 두 명 순식간에 네. 잡아냈습니다. 우와, 이거 오늘 송현석 완전 진짜 미천사는 알뛰는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하는데요? 도저히 뭐 막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정호 다시 한번 김상우 선수 여기서 공격기 잡을 수 있고 탈출이든 이탈이든 하나는 최소한 빠집니다.
그렇죠. 난입해서 네. 무조건 잡겠다. 진정한 끝판왕 윤종호가 윤종호를 맞으면 HP 제로되면 빠져요. 그렇죠. 어. 이거 근데 이번 난입은 살짝 아쉬웠어요. 네. 공격적으로 제체.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주 콤보. 이탈 이제 빠져야 되는데 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 써도 금방 잡히거든요. 잘 몰고 있어요. 지금 동파의 역할도 사실 조금 불분명했었던 네. 상황이었고요. 목백이 들어가고 1대1이 아니라 태그예요. 난입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동파 수준이죠. 네. 그리고 기공사를 자, 잡는 검사. 자. 난입 들어가서 마무리 짓자. 마무리 짓자.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아이덱스. 와. 퍼펙. 지금 와, 선수들 표정이 특히나 송현성이 만족했어요. 얼굴에서 보입니다. 네. 기대 이상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예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와, 이모성프로 진짜 송현성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해주는 모습. 네. 그리고 녹여내거든요. 여기서 그냥 살려다 보내면 안 되는데 교체 타이밍 막 잡기 전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1세트 때 이제 윤정호를 견제하는데 그리고 수비를 하는데 좀 집중했던 김영주가 2세트는 훨씬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네. 보여줬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가면서 윤정호 선수 그리고 김신영 선수까지도 초반에 빠르게 이탈하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죠. 거기다 김상욱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김상욱 선수도 순간적인 난입을 통한 데미지 딜량에서 전혀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1대1에서도 더할 나위 없었고요. 굉장히 세 명의 선수가 다 본인의 역할들을 잘해줬었고요. 그렇죠. 이번 세트는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네. 다 잘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김영주 선수가 두 명이 들어오는 거를 순간적으로 둘 다 기절을 넣어주면서 시간 잘 벌어주고 상태 이상 다 걸어주고 탈출 쓰니까 상대방이 난입을 못하는 거예요. 교체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명이 그냥 급하랑 두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윤정호를 또 저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김상우 선수의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나온 김영주가 또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데미지 엄청 넣어줬죠. 싱글 매치가 아니거든요. 아 끝내자. 저 이렇게 경기 원점 돌아갔습니다. 뭐 많은 김상우 선수 한 세트만 내려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 안 되죠. 뭐야죠 이게 있네요 보니까. 네, 5위만 하고 싶다고 했는데 5위 정말로 했고 한 세트만 잡고 싶다고 했는데 한 세트만 잡으면 안 돼요. 네. 한 세트 더 잡아야 됩니다. 그쵸, 기본은 깔았어요. 기본은 깔았고 3%의 기적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3세트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오 긴장했어요. 김수경도 긴장했어요. 얼굴이 다들 굳었어요.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김수경도 지금 이겼는데 네. 어떨지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 보시죠. 이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작됐습니다. 한 세트 마지막이에요. 선봉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김상욱 네. 오! 김상욱이 해주면 다릅니다. 네. 시작은 김상욱이죠. 네. 탈출을 시작하자마자 빼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절기를 다 행동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네. 지금 탈출기가 없는 위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김신경을 주체! 저 공격기에 잡아끌고 네. 난입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렀으면 빠져야 되는데 3초 2초 난입 최대한 1초 잘 넘겨주고요.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빠졌습니다만 난입으로 세이빙. 아 세이빙인데 너무 멀어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9회 졌다라는 네. 정도로 만족해야 되고요. 1대1 상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신경 선수도 한대로 공격기 다시 난입 잡았어야 되는데 네. 넘겨줬어요 공격기를. 지금 윤정호 선수가 난입을 들어와주고 그런 말 해야죠. 정호 왔다 갔는데 근데 이건 좀 아플 수 있겠는데요. 탈출 빠졌죠. 그래도 지금 난입 올리고 초반부터 위너팀의 난입이 많이 김상우, 빠졌어요. 그만 맞아야죠. 교체됐어요. 지금 김상국이 약간 그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네, 복귀를 막 아니 여기다 꼬꼬 찌르고 윤정호 잡으려는 훈련성의 네. 움직임. 자 에이스 에이스 광풍 튕기기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라면 네. 그래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오늘의 송현성은 분명히 전과를 달랐습니다. 가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빈용파 이후에 결빙 콤보 가져갔거든요. 동파로 시간 벌고 풀 돌린 다음에 탈기 시간까지 벌고 뒤로 밀죠. 한번 이거 두뇌 싸움을 네. 윤정호가 걸어봤는데 난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봤어요. 자, 네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발 구르고 치면 던 들어와봐야 의미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손에서 뛰어 빠르게 이탈 소모 시켰고요. 네
여기서 탈출까지 빼낼 수 있다라면 위너 팀의 난임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붙어서! 붙어! 기습이 필요합니다. 기습이! 이게 안 보였다. 계속해서 발 스피드가 느리게 동상 끌어오기. 분쇄 막고요. 풀었어요. 자, 종치가리 풀고 공격기 잡고 오늘 들어와야죠. 그렇죠. 난임 혹은 네. 교체 들어와야 돼요. 깔고 여기서 데미지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못 줬어요 또. 자, 시한 폭탄 심어놨기 때문에 네. 권영우 선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압박감 네. 봐야죠. 바람이 돌아야죠. 자, 오늘 약간 컨디션 네. 부진한 권영우를 넘어버린 것 또! 반배! 가장 아, 부진한 선수 계속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을 쳐! 탈출 아끼고 일단 난이 들어왔고 밀어내버렸어요. 네. 때려 한번 찍고! 김영주 선수 오늘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잘 넘겨야죠. 자, 권영우의 반격! 지금 현재 신천 송현 송현성! 자, 송현성. 네. 탈출기 뽑아냈어요. 여기서 끌어오기 네! 종치! 탈출! 어쩔 수 없이 탈출 나오자마자 탈출했었고요. 심지겸 나왔고 네. 지금 송현성이랑 그 김영주가 쌍끌이에요. 굉장히 쌍둥이 차려서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데 김상훈만 체력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고 공격력만 보태게 되면 충분히 이번 세트도 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난이 포인트 두 개 내기 때문에 김성훈 네. 대기 중이에요. 난이 패왕 맞았으면 이거 무조건 세이브해야 돼요. 자, 슈퍼 세이브. 그렇죠. 김성훈 그렇죠. 김성훈 바로 이거예요. 김성훈 이거 명확하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회수로 와야죠. 스파르타 풀었고요. 오늘 극공하기 네. 엄청납니다. 탈출기 사용했고요. 극공하기 싫어집니다 이러면 네. 3%의 기적 아, 송현성 승리 네. 황풍을 돌면서 쫓아갔습니다. 네.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탈출도 맞지만 또 교체 쓸 수밖에 네, 약속이고요. 없고요. 예. 교체가 너무 많아요 아이답스가. 아 화단장 아유 아파 근데 네. 그래도 뭐. 본인 아 이제 탈출 쓰네요. 네. 자, 그리고 동파로 아차가 시간 벌고 동파 이후에 콤보 확정적으로 네. 끌고 갈 수 있거든요. 화려한 장은 없지만 이거 난이별 들어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쉬고 있는 김영주를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캐치 못했고요. 김영주, 아 그러네요. 김영주가 나오겠네요. 김영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네. 것 같거든요. 자, 그 전에 한번 양념 발라놓. 자, 난이빈데 자, 흑치가 태양을 맞아서 극딜 김영주 공격서 두 명을 다시 또 다운을 시켰네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자, 김상우 여기서 김상욱이 나왔어요. 아~ 저 회복량 정말 아니 정은 다 해놨는데 정의 차가 어떻게 하라고요?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빼야죠. 차는 다시 빼야죠. 이거 대신 주겠다는 거 이거 난이 나와라. 그래도 이거 이제 김식현 나와라. 김식현 나와라. 김식현 나와라. 김식현 나와라. 캐치 교체. 그래도 지금 네. 뭐 권혁우까지도 데미지 막대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 이거 모르겠는데요 네. 또? 이 왜냐면 이제 윤정호가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다시 탈출기 네. 써버려! 탈출! 네. 이후에 본인도 자 남준이 들어갔다라면 정말 승기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자 공중 공포 마무리 지휘되고 한 거죠. 마무리 김영주가 여기서 최대한 침착하게 네. 네. 권혁우를 잡아줘야 돼요. 이쪽으로 잡고 이쪽으로 잡으시겠어요. 탈출 진짜 영원하고 앞차기 자 뒤로 모래 사기 네! 이거 진짜 모릅니다 네. 이거! 찍어 던지고! 찍고! 아 지진 캐치 살짝 아쉽고 네. 장기전으로 갈수록 회복을 보유하고 있는 김신건 선수가 웃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윤종 아웃됐고요. 실패 윤종! 그런 식으로 회복을 계속하죠. 네. 물론 송현성도 철벽을 쳐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회복하면! 공격기도 해요! 회복하면! 때리면 더 빼면 되죠! 자 D군은 순간적으로 못 봤고요. 탈출기 빼냈고요. 네. 불굴 근데 불굴하고 네. 탈출을 맞바꾸는 건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네. 자 탈출! 때보다! 자 탈출 썼어요! 불굴 네. 다음에 송현성! 불굴 써야죠! 아! 기회는 김신경이에요! 콤보 여기에 딱 찍고! 여기에 회왕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송현성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오 김신경 볼띠! 봤죠? 자 저 노련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네. 자기 공격해야 될 때 잘 들어가요. 네. 가장 불필요한 점은 나중에 판정에 반영됩니다. 물론 33분 30초 나왔습니다만 자, 쫙쫙 집어던지고 자, 이렇게 되면 아이더스 팀은 판정까지 갈 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이런 거 땡기지! 이런 거 탈출기 없었거든요. 아직 개미를 쳐버렸어요. 물어 아 일단은 탈출기가 도라는 왔고요. 기본적으로 김신경 선수가 계속 체력을 회본했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판정 가면 또 몰라요 이거. 재워봐라!
도끼만 보여주마! 이거 양 선수들 둘 다 강제교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송현성 선수의 강제교체는 살짝 불안한 게 김신겸이 먼저 들어가요. 네. 그러면 나오는 권혁우가 송현성 선수가 들어간 그 타이밍에 찌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 가져! 그걸 당장 위해선 격돌이든 지진이든 하나 못 넣고! 못 갈고 가요! 못 갈고 가요! 아, 잡혔어! 아, 오히려 김영자 맞고 시작! 자, 이렇게 되면은 구해주러 왔다가 괜히 또 맞고 반피 3분의 1피! 너무 힘듭니다. 약간 재웠습니다만 자! 아니 오늘 김영재 칼 끝은 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칼 갈고 나왔어요! 어쨌든 1대1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돼요. 던졌어요. 네. 이건 살짝 아쉬운데요. 네. 어? 아! 자, 권혁우 발차기 좋고요. 야! 뚫리고! 앞차기! 네! 자, 두께! 깨치! 탈차기! 탈차기! 타이게 뺏고! 그러게! 자, 그래도 어바라는 건 있습니다만! 좋습니다만! 3%의 약속! 번개밖에 없으니까 이대로는 좋진 않아요. 몇살 찍어! 아니 뭐 이거? 지금 벽에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2분! 어건발산이 있다라는 거 지금은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 누워서! 아 왜 누워있어! 자 여기서 승천이 번개배기로 마무리 짓게 되네요. 번개배기! 거기에 자, 나오는 송현성까지도 네. 캐치. 이제 슈퍼세이브해냅니다. 탈출이 없네. 도끼! 3초 안에! 3초 안에 어떻게든! 자, 어발 빠지고 이리 와! 그래도 이리와, 탈출 이리와. 돌아왔어! 탈출 돌아왔어요! 가긴 어딜 가! 더발 탈출 빠졌어요! 네. 다시! 붙자! 와 오늘 송현성 진짜! 네. 제발 30초 30명. 안에 뭐라도! 네! 네. 40초 안에! 역살! 40초 안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탈출기! 송현성 시간 40초! 자 죽으면 안 됩니다! 판정까지 가야 돼요! 송현성은 앞으로 긴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송현성은 마무리를 지금 자 8초 네. 남았거든요? 좀 있으면 난이 포인트로 돌아요! 계속 저항 돌리면서 권혁은 굳이 범배까지 쓰죠!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자 탈출기! 탈출기 써야죠! 탈출기 써야죠! 심히! 아 그런데! 아 그런데! 권혁우가 있어요! 권혁우가 난이비 하나가 있어요! 예! 난이비 하나 더 들어와요! 이건 그렇죠? 너무 힘들어! 네 그래도! 그래도! 송현성! 난이비 들어오겠죠! 시간 두 명! 두 명! 두 명! 버리고요! 더블다운! 시간! 네! 1초! 아! 마무리는 기격보가 제맛이다! 아 기격 빨대 저거! 막판에 빨대 저거! 야 정말 그래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아 중간에 빠른 아이뎁스의 다운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하위권 팀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 한 경기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몰아가고 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뎁스 완전 감 잡았어. 굴증에 이번 다시 투표하라고 그랬으면은 뭐 6대4로 이쪽 아이디어 쪽은 나왔을 수도 몰라요. 거의 최소 5대5 정도 네. 확보한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오늘 김영주와 송현성은 와 원래 이렇게 잘했었던 선수들인가 싶을 정도로 본인의 기량을 10분 다 발휘를 했었죠. 거기에 김상욱 선수도 상당히 예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위너팀 정말 쉽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기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패배로 6패가 되긴 했는데 글쎄요 남은 경기 다 이기고 한번 위에서 뭐 좀 막 밀려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이덱스 팀도 물론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합니다만 그래도 3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되고요 네. GC 부산이 1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애를 써볼 때가 됐네요 네. 아 막 진짜 아 쉽게 2대0 갈 줄 알았는데 1세트만 보고 그랬어요. 근데 2세트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3세트는 이건 뭐 거의 뭐 박빙이었죠 네, 이 정도면. 박빙이었죠. 누가 뭐 5연패 하다가 2연승한 팀으로 보겠어요. 전체적으로 진짜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잘했어요. 네. 하지만 역시 결과적으로는 1대1 상황에서 팽팽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이나마 이득을 보고 있던 위너팀이 이거 저해봉. 아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이 콤보로 아까 그 생명이 회복이 없었다면 지금 윤정은 다운이었겠죠 네 정말 아쉽습니다 아 어쩌다 판정까지 판정 얘기하기도 섣부르긴 했습니다만 이르긴 했습니다만 진짜 정말 노려볼만 했고 네. 판정까지 갔다면 이겼을만한 경기였거든요 네. 머릿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윤정은의 저 회복이 정말 승부를 가르는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김영주 오늘 KO 잡기 위해서 5만 기술 다 쏟아부었죠? 네 오늘 업게임 들어갈 만합니다 저희 송현성도 마찬가지야 김상욱도 잘해줬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아 2대1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네. 오히려 두 명이 맞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기울어버렸죠. 네. 교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번영우 선수 막판에 반짝. 예. 그렇죠. 막판에 감 잡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하지만 성현상 도끼대! 도끼대! 여기서 정말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몰아붙였는데 네. 여기 아 여기도 아웃시키고 1대1로 한번 63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정말 오늘 캐치 오 견제 홍현성 선수는 완벽했습니다. 네. 흑공으로 아, 끌고 나오면서 기록 마무리. 아, 딱 결정적으로 체력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민어가 괜히 우승 후보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인터뷰 나눠볼까요? 자 MVP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리가 조간 정말 팀명에 딱 걸맞는 위너팀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영우 선수 마지막에 본인이 킬 몇 개 또 가져갔어요. 세 번째 세트 때 킬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좀 짜릿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 이거는 가져갔네 승리 가져갔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워낙에 제가 이제 죽인 킬로는 네. 그래도 여지껏 중에서 상위권에 들지 않나 아니에요 네 그 옆에 김신겸이 전체 2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위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그 느낌 짜릿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번에 스왓과의 경기가 좀 떠오르긴 했어요. 네, 순간적인 실수. 그래서 좀 이제 이번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많이 집중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권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링검도 하지만은 역사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떻게 뭐 계속해서 링검사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현재는 또 하고 있는데 역사 변경은 이제 없습니까? 이제 거의 시즌 막바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게 팀 주장이 안 시켜주네요. 아 본인은 하고 싶은데. 네.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이 계속해서 알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김신경 선수에게 아니 한 마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역사하고 싶다고. 다음 경기 한번 할까? 뭐예요 그게? 제대로 어필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신경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김신경 선수 첫 번째 세트 때 깜짝 놀랐어요. 어제 뭐 거의 뭐 각성한 느낌의 김신겸. 저거 김신겸은 어떻게 잡나? 세이브도 하고 공격도 다 하고. 오늘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그 아이덱스 팀이랑 항상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습관들을 좀 서로 잘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상우 선수가 탈출기가 빠졌을 때 네. 둔지를 잘 안 깔거든 은신 따면. 네. 그거 캐치하고 이제 권혁우 선수 나오라 했는데 한 3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네. 그냥 죽인 거였는데. 그래서 역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좀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윤정우 선수도 한번 마이크 한번 받아보도록. 자 아까 전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상황에서 김상우 선수가 체력을 많이 채워줬어요. 네.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그냥 저만 회복량 먹는 그런 느낌. 그 상대하는 입장에서 성현성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 혼자 남았을 때 세 명의 선수가 전부 다 무왕 출신들이고 또 윤정우 선수는 이번에 2016년도 무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굉장히 큰 형들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었을 텐데 상대방 송현성 혼자 남았을 때 기분은 좀 어떤가요? 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저보고 죽어달라고 하길래 쌤통이죠. 아 쌤통이다. 송현성에게 쌤통이라는 발언을 날려주네요. 자 오늘 MVP는 바로 김신겸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신겸 선수는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황금성 선수와 김신겸 선수 각자 맨 마지막에 기격포로 계속해서 숟가락 얹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킬수를 가져가고 있고 현재 킬수로는 랭킹 2위 황금성 1위 그다음에 김신겸 2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라고 한다면 뭐 팀의 승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최다 킬 이제는 뭔가 좀 노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1경기부터 킬 달라 했거든요. 네. 아, 안 된대요, 자꾸, 옆에서. 아, 그래요? 네, 저 그러면서 윤정우 있었는데. 선수 쳐다보네요?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위너팀이 GC 부산을, 뭐, 동률이긴 합니다만은 RP 차이로 해서 다시 단독 1위가 됐고, 남아있는 경기들이 MSG하고 GC 부산 간의 경기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뭐, MSG전은 자신이 있는 거죠? 일단 MSG전은 일단 거기 한준호 선수가 네. 윤종호 선수가 4대0으로 졌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아, 윤정호가 한준호 정도는 잡아줄 것이다. 아, 그럼요. 아, 그러면은 뭐 나머지 선수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겠고. 그리고 모든 불소태그 팬분들이 원하는 매치, 가장 마지막 매치가 바로 위너 대 GC 부산이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주 뒤에 펼쳐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때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새로운 카드 좀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새로운 카드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일단 GC 부산과의 대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몇 대 몇 정도? 사실 요새 저희 팀 기량이 좀 윤종호 선수가 좋아서 네. 저희가 한 7대 3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대 3 정도로 GC 부산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네. 그 중심에는 윤정호가 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윤정호 선수 마이크 받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 권혁우 딱 둘이 있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아, 제가 지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찍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는 거고 이제 네. 기공사 비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비무가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들 많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태그 매치에서 정말 두 동생이 아니었으면 정말 여기까지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두 동생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태그매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리가는 위너팀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위 탈환 위너 승리 축하드립니다. MVP 차자 김진겸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기 결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SG가 지토링을 꺾으면서 네. 정말 위로 올라가기 위한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고요. GC 부산이 네. 상위권을 굳히려는 움직임, 스와팀을 2대0으로 잡아냈죠. 네, 하지만 아이뎁스가 아래로부터의 정말 반란 이거 계속 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대진이 이어지겠습니다. 위너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다음 모릅니다. 오늘의 경기력 봤을 때 앞으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 위너와 GC 부산이 다음 주에도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붙으면 그게 결승 직행전, 결승 직행전 가는 거예요. GC 부산의 최대 약점이었던 RP가 낮다는 점이 이렇게 네. 후반부에 왔을 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대0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근데 그냥 다 이겨버리고 막판에 이긴 되는 거예요, 위너를. 결국은 네. 이기는 게 최고지만 네. 2대1로 이기는 것보다 2대0으로 이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이제 아이뎁스. 아이뎁스의 다음 상대는 GC 부산. 야, 정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경기의 최대 포인트는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의 승자. 3, 4위전에 과연 3, 4위가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MSG와 위너의 그렇죠. 경기 정말 소름 돋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뎁스가 사실 위너랑 같은 팀인데 GC 부산 잡아주면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는 거죠. 위너가 그렇죠. 아니야, GC 그렇죠. 부산 좋겠습니까? 위너가 좋겠습니까? 위너가 좋죠. 위너가 훨씬 좋은 거죠. 네, 같은 팀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뎁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토링의 패배 그리고 MSG의 패배를 계속해서 기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주도 역시 한시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한시로 시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니까 한시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9회차 중계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 1시에 더욱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You